에고가 따라오게 못하면 그 리더십은 꽝입니다. 에고가 못 따라오면 여러분이 아무리 양심을 해도요, 에고 못 따라오면 끝이에요. 아침형 인간 좋다. 내일 아침에 무조건 4시에 일어난다. 에고가 못 따라오면 끝나요. 그냥 그날 한번 그러고 큰 좌절감만, 상처만 있고 끝나요. 뭘 해도 안 되는 에고에 대해 부정적 자아상만 생기고 끝나요. 아무리 좋아 보여도. 남들 다 저거 잘한대요. 자기가 봐도 양심적으로 옳은 일 같아요. 나는 잘 안 돼요. 그럼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. 여기서 어떻게 내 에고를 구슬려서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할까, 그걸 연구해야 되는데, 남들 다 되는 거 보고, 남들도 다 그냥 흔쾌히 통 큰 기부 하는 거 보고 나도 했다가 쓰려가지고 못 견디면 이게 다시는 기부 근처에도 안 갈 거 아닙니까?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. 저는 항상 냉정히 리더십은 우리 선수가 다른 팀보다 더 나으리라고 기대하지 마시고, 모자란 점이 뭔지 잘하는 점은 뭔지 냉정히 항상 보시고, 그래도 이 선수층을 가지고 저쪽보다 육바람일에 있어서 뒤지지 않는 성과를 내려면 나는 내 처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항상 연구하셔서, 남들이 막 10승에서 기뻐할 때 나는 1승이라도 하면서 또 기뻐하고 같이 따라가 보는 거죠. 10승 못했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, 에고로만 비교하면요, 저쪽이 10승한 것보다 내가 1승한 게 정말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도 양이 안 차요. 1승하고도 10승한 사람, 야 1승해서 좋겠다, 내가 1승해서 좋으면 10승한 놈은 뭐 그러면 극락가냐, 뭐 이런 식으로 비뚤어져 있으면요, 이게 육바라밀 공부를 하는 건 하면서 마음에서 상쾌감이 올라오고 법열이 올라와야 되는데, 나의 못난 점만 자꾸 껴안고 있으니 재미가 있나요? 그런 육바라밀은요, 곧 멈춥니다. 지금은 하고 계셔도, 무슨 삘 받으신 게 있으니까 지금은 혹시 하고 계실지 몰라도요, 예언하고 제가 장담하건데 불안감 멈춰요. 안 하게 돼요. 그런 거 말고 지속적으로 점점 발전해가는 육바라밀을 해야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인 거고 리더십을 잘 부리고 계신 거거든요. 어떤 일에도 좌절하지 마세요. 본인의 최악의 모습을 봤어도, 내 최악의 모습이 뭐서 새롭게 나온 건가요? 원래 이랬지. 제가 기대가 컸던 거고 제가 제 에고를 오판했던 거죠. 아, 이제야 자명해졌다 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. 그래서 그 내 에고의 처지를 보고 계지 마시고, 이 에고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멋지게 육바람을 했다 하는 그 경험담을 쌓아가시길 바래요. 내 에고를 가지고, 내 그런 문제 많은 에고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구슬려서 육바람 분석을 통해 육바라밀의 카르마를 만들어냈는지, 작품을 만들어냈는지, 한 건 한 건 작품을 만들어내는 창작자가 되시길 바래요. 그러면 죽을 때까지요, 죽을 때 아, 내가 그래도 육바라밀로 만든 작품이 꽤 되지, 문제도 많이 일으켰지만 내 삶에서 내가 육바라밀로 만든 작품도 꽤 되지,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고 인류를 또 도와줄 거다 하는 그 뿌듯함이 있어요. 자기가 한 멋진 작품들, 요거 어디 안 가고 우주에 아주 불변으로 새겨져 있다가 그게 또 저를 다시 도와줄 거고 또 그 작품이 인류를 도와줄 거 아닙니까? 저도 지금 계속 작품 만드는 거죠. 촬영해서 또 올리고. 요 한 건 한 건의 작품이 저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많은 인류한테 또 자극이 되겠죠. 양심적으로 살아보는 어떤 그런 어떤 체험담이 자꾸 올라오면 자극받지 않겠어요? 나도 해볼까?